여성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애국당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대한애국당 지도자 조원진 대표님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믿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단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진만을 해온 변함없는 진실의 숭배자, 법치의 숭배자, 자유민주주의의 숭배자, 시장경제의 숭배자, 대한민국의 숭배자, 대한애국당입니다! 대한애국당을 비웃는 자들은 말합니다. 걔네들은 광신도야. 박근혜 대통령 광신도, 자기네 당대표 조원진 대표 광신도, 우리는 미친 거 맞아요. 우리는 미쳤습니다. 우리는 나라 망할까봐 나라 망해서 끔찍하게 두렵고 내 나라 내가 지키려고 우리는 미쳤습니다. 영어의 모든 각오를 다질 때 Back to the basics! Back to the basics! 우리는 Back to the present 박근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작점입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구름대처럼 모여있는 우리를 모이게 한 분, 단 한 분의 그분. 그분의 이름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그 이름 속자, 그 한 여성, 한 인간의 인권과 그 한 여성의 짓밟힘을 못 견디고 그 여성의 명예를 살리고 그 여성의 권력 찬탈 당한 권력을 되찾아주고자 우리는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 우리가 대한애국당인 존재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대한애국당이기 때문에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입에 거론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당들, 배신 역적들, 좌파 독재 권력 찬탈 세력들, 그들은 말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이름 하나 제대로 부르지 못합니다. 권력 찬탈 세력은 무서워서, 권력 찬탈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이 부활할까봐 무서워서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말하지 못합니다. 배신 역적들은 자유민주주의 지켜요, 시장면 경제 지켜요, 우리도 반문해요, 우리도 독재 타도해요라고 하지만 그들의 원죄, 자기의 부모를 죽이고 자기의 대통령을 넘어뜨린 그 원죄가 끔찍하게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걸 덮어버리고자, 그것을 꽁꽁 숨기고자 박근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애국당 진실 앞에, 정의 앞에, 법치 앞에, 대한민국 앞에 당당한 여러분, 바로 우리만이 한 인간, 한 여성,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아직도 임기가 남아있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그분과 소통하며 이 무너진 대한민국 일으켜 세울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우리뿐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가 우리 되게 하고, 우리가 대한애국당 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